앞서 본 꽃의 주인공이 바로 이 품종입니다. 자, 이 품종은 국내 명명되어 있는 이름이 서창옥이라는 품종이죠. 자,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품종입니다. 아, 이 품종은 정말 꽃이 아름답기로는 정말 으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저 역시 이 서창옥 품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여러 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창옥이 꽃이 화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품종을 키운 지는 약 한 3년 분에 올려서 이렇게 3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성장이 또 더딥니다. 다른 어떤 개체수에 비해서 생장도 굉장히 느리고 가시 역시 굉장히 귀엽고 앙증스럽고 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품종입니다. 그리고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죠. 웬만한 선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 선인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. 가시가 있어서 나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선인장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품종이 아닌가. 선인장만이 독특한 그런 가시 형태를 또 즐기는 또 아름다운 미학이 있습니다. 그런 걸 볼 때 또 서창옥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 형태, 가시의 아름다움,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, 그리고 형태의 아름다움, 그리고 미니 선인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,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죠. 선인장을 입문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앞서 올린 그 꽃을 한번 보시면 이런 봄에 시비를 한번 정도 이렇게 살짝 하시게 되면 개화기에 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힘차게 올리기도 합니다.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만한 가격대에 이런 꽃을 즐길 수 있다는 이런 품종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서창옥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.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자,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